dust in the moonlight is all I wanna see. Look up in the night sky, cause you know where to be seen. Never thought I'd be the one living for fantasy. Got me onto higher ground, I think I'm in too deep. 일단 먼저 피부 메이크업이 잘 받기 위해 흡수가 빠른 촉촉한 젤 크림을 먼저 발라줘서 수분 공급과 피부 진정을 시켜줄게요. 제 피부는 수분 부족형 지성이라 가벼우면서도 촉촉한 걸 선호하는데 이 젤 크림이 딱 그렇더라고요. 올 여름에 열심히 사용할 것 같아요. 가볍고 촉촉한 수분 크림이라 겨울보단 여름에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프라이머를 발라줄 건데요. 프라이머는 반드시 소량을 사용해서 모공 속을 채우는 듯한 느낌으로 문지르듯 발라주세요. 오늘은 쿠션을 사용해서 피부 커버를 해볼 거예요. 이 쿠션은 살짝 핑크빛이 도는 베이지 톤의 컬러예요. 이 제품은 커버력이 정말 좋아 적은 양으로도 커버가 잘 돼서 양 조절을 잘해서 바르셔야 해요. 다른 제품 바르던 양 그대로 바르면 살짝 두꺼워 보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도 커버력이 좋아서 트러블이나 잡티 가리기엔 좋아요. 쿠션을 사용해서 피부 커버를 할 때는 먼저 얼굴 넓은 부분부터 두드려 바르고 그 다음 남은 양으로 코, 얼굴 외곽, 눈두덩, 그리고 입 주변을 발라주셔야 얼굴 전체가 무슨 달걀 귀신처럼 허옇게 보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피부 커버가 된답니다. 그리고 이 커버 쿠션은 피부 트러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좋은 자연 성분을 원료로 사용해서 예민하고 민감한 피부인 분들에게 최적화된 제품이에요. 요즘같이 미세먼지나 또 외부 요인으로 피부가 잘 민감해지는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근데 뽀송하고 매트한 느낌이라 저 같은 지성분들에게는 정말 잘 맞는데 건성이신 분들은 기초를 꼼꼼히 해주셔야 건조함이 안 느껴지고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저처럼 쿠션 퍼프로 코 옆을 커버하면 끼임 또는 밀림이 너무 심하신 분들은 컨실러 브러쉬를 사용해서 아주 소량으로 살살 커버를 해주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저는 이상하게 쿠션 퍼프로 코 옆 커버만 하면 미친 듯이 뜨고 끼이고 밀리고 이 3종 세트가 아주 저를 환하게 만들더라고요. 다음은 루스 파우더를 사용해 내 피부야 제발 시간이 지나도 뜨지도 말고 개기름들도 감이 나올 생각도 하지 말고 잠자코 있어다오 라고 빌면서 정성껏 피부를 고정시켜줍니다. 이제 쉐딩으로 제 얼굴에 밑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먼저 얼굴 외곽에 음영을 줘서 얼굴이 작아 보이도록 해주지는 않지만 안 해주면 또 찝찝하니까 열심히 펴발라줄게요. 그리고 코에 음영을 줘서 콧대를 재창조시켜주고 저의 두툼한 콧볼도 줄여줄게요. 마무리로 깨끗한 브러쉬로 경계선을 풀어주어 자연스럽게 음영이 지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저의 필수 과정이죠? 애교살도 넣어줄게요. 이제 눈썹을 그려줄 건데요. 저는 평소에 두 가지 종류의 아이브로우를 사용하는 편이에요. 제가 눈썹 털이 굵고 너무 진해서 자칫하다간 짱구 눈썹이 되기 쉬운 눈썹이라 발색이 연한 파우더 타입의 아이브로우를 사용해서 눈썹 앞부분만 그려주어야 짱구 눈썹을 피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펜슬을 사용해서 눈썹 뒤쪽에 깔끔하게 빼주면 자연스럽게 눈썹이 그려진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짝짝이로 눈썹을 그렸네요. 항상 눈썹 그릴 때마다 빡쳐요. 컨실러로 또 열심히 지워주고 다시 눈썹 모양을 맞춰줄게요. 전 언제쯤 한 번만에 그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요즘 잘 사용하고 있는 피치 컬러와 오렌지 컬러가 있는 섀도우를 사용할 거예요. 근데 얘가 돔 형태로 구워진 섀도우라서 잘 깨진다고 해서 난 절대 그럴 일 없겠지 했는데 역시나 박살나버렸어요. 무튼 붉은기가 살짝 있는 브라운 컬러로 눈두덩 전체에 펴발라줄게요. 자 그 다음 오렌지 피치 컬러로 쌍꺼풀 라인까지 무쌍분들은 눈두덩 3분의 2 정도 펴발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은 양으로 눈 밑에 쓱쓱 가볍게 펴발라줄게요.
그 다음 브라운 컬러로 눈앞과 눈 뒤를 막아주듯 펴발라줍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음영을 넣어줄 때 총알 브러쉬를 사용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모가 작아서 영역 잡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같은 컬러로 눈 삼각존에 넓게 펴발라주어 뒤트임 효과를 줄게요. 이제 펄이 들어간 밝은 샴페인 컬러의 스틱 섀도우로 눈앞과 애교살 부분에 밝혀줄게요. 그러면 애교살이 도톰해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다음은 글리터를 사용해 눈만이라도 아이돌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때 문지르듯 바르는 것보다 톡톡 두드려 발라주면 펄이 더 용롱하고 예쁘게 잘 발리더라고요. 오늘은 검정색 아이라이너를 사용해봤어요. 왜냐면 브라운 컬러보다 검정색이 눈이 더 또렷해 보여서 사진빨이 잘 맞거든요. 바캉스 가서도 인생샷 건져야 하잖아요. 포토 원더, 사이메라도 중요하지만 화장도 아주 중요합니다. 붓펜 아이라이너로 속눈썹 사이사이 좀 더 깔끔하게 채워주고 평소에는 살짝 내려서 그리지만 오늘은 제 눈꼬리 따라서 자연스럽게 빼줬어요. 깔끔하게 눈꼬리를 빼줄 때는 케이트가 확실히 깨끗하게 잘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인생템, 최애템, 다이아몬드 래쉬 속눈썹을 붙여줬어요. 다음은 브라운 컬러의 마스카라로 언더래쉬를 열심히 컬링해줄게요. 제가 언더래쉬 컬링할 때 블랙 컬러가 아닌 브라운 컬러를 바르는 이유는 마스카라 컬링하다가 눈 밑에 막 묻혀도 그냥 삼각존 채운 것처럼 보여져서 그냥 브라운 컬러를 즐겨 사용합니다. 이제 핑크 코랄 컬러의 블러셔를 사용해 광대부터 볼 중앙까지 넓게 펴발라줄게요. 오늘은 레드 오렌지 컬러를 사용해서 립을 발라줄 거예요. 먼저 벨벳 느낌의 오렌지 컬러를 입술 전체적으로 펴발라줄게요. 그리고 레드 컬러의 립 펜슬을 입술 안쪽에 펴발라 그라데이션을 줄게요. 그럼 메이크업 완성입니다.